다음 날인 일요일, 이번에는 소녀시대가 세계적인 행사를 대표하는 얼굴로 선정돼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홍보대사에 위촉된 소녀시대. 이번 위촉식 현장에는 소녀시대의 사인회도 함께 열려 팬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. 이어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한 명씩 차례로 위촉회를 받은 소녀시대 멤버들은 벌써부터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태연입니다. 인천 세계도시축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 소녀시대 너무 영광이고요. 80일 동안 정말 많은 거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보고, 느끼고, 맛보고 또 다 많은 거 정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은 분들이 80일 동안 좋은 거 다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이렇게 소녀소녀 과장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이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저희가 초대되어서 너무 기뻐요. 특별 이벤트로 마련된 로봇 강아지들의 댄스 무대. 소녀시대의 노래 뒤에 맞춰 로봇 강아지들은 소녀시대의 깜찍한 댄스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. 그 모습에 흥이 난 듯 수영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. 결국은 모두 일어나 신나는 무대에 동참한 아홉 소녀. 어린 팬들과 함께 세계도시 축전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날의 만남을 마무리했는데요. 6월의 첫 주말, 원더걸스 그리고 소녀시대와의 즐거운 만남 덕분에 팬들에겐 행복했던 주말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.